섬진강 하늘에도 먹구름이 드리웠군요. 하지만 어부들은 요지부동. 빨간 대야와 거랭이라 불리는 전통 어구를 어깨에 지고 부지런히 강바닥을 긁어 모읍니다. 재첩잡이가 시작된 겁니다. 남들 눈엔 그저 진 풍경이지만 어부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생계의 현장입니다. 베테랑 어부들은 깊은 곳도 서슴없습니다. 물때에 맞춰 한 달에 열흘 남짓만 잡을 수 있는 귀한 재첩이기 때문이죠. 얼굴만 내어놓고 발바닥의 감촉만으로 돌과 재첩을 구분해냅니다.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. 이 적당한 영도는 재첩이 참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.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. 거랭이질에 뿌연 흙탕물만 일으키길 여러 차례. 잡히는 재첩은 얼마 없습니다. 이거는 몰라. 아이고, 춥게 속가에 배에서만 하고. 물이 작년에 큰 비가 와서 시호가 났거든. 쫙 뿌려서 물로 내보내갖고. 저기 산비 밑에 모래는 여기 싹 다 덮어갖고. 덮어갖고 이 조개가 사고 요만치에 들어가 못 나오는 이라. 유난히 혹독한 섬진강의 여름입니다.